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종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3일 상승을 했죠. 그동안에 13일째 연속 떨어져 가지고요. 요 하루만 빼고는 뭐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요거 하루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일째 폭락을 하고요. 처음으로 3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예,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히 주식이 손실 본 것이 빨리 회복되는 단계에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지수가 하락하고, 그 다음 지수가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코스닥은 아직 뭐 좋지는 않아요. 오늘도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나빠 보이진 않아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미국장이 당분간 오를 것으로 봐서 우리 시장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고 가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죠. 자, 언제나 저는 작년 3월 달부터 온전히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을 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정부 정책 수혜주로다 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유료한테 끊임없이 간 것이 바로 원전 수혜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 이 두산중공업은 얘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지금 며칠째 올라가고 있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그 나토 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면서 원전에 대한 세일즈를 하겠다. 세일즈 외교라서 체코 대통령하고 폴란드 대통령하고도 많이 상담하겠다.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나라 그 통상부 장관하고 기업 담당자들도 역시 그래서 그 체코하고 폴란드를 방문해서 원전 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죠? 세일즈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미 출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 세일즈 얘기로다가 그래서 오늘 이틀째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틀째. 그래서 워낙 많으니까 요새 뉴스에 나와 있는 걸 본다 그러면 BH가 가장 강하게 나갔죠. BHI. 이틀 동안 강력하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 기술도 강하게 나왔고요. 그죠? 한전 기술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또 우진도 강하게 나왔고요. 그죠? 또뭐 일진 파워, 또 한신 기계. 뭐 한신 기계는 워낙 수익이 많아서 저희는 그죠? 보성 파워텍 이 정도가 이제 원전 수혜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안신 기계는 지금 여기서부터 추천해 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예, 안신 기계가 여기서부터 나가서 상당히 700%까지 났다가 지금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추세를 절려놓기 직전까지 추세 전환은 했나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 추세 전환하면서 나가죠. 예, 추세 전환하면서 나가서 지금 이틀, 3일째 지금 원전 수혜주들이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마 여기에 적당한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원전 수혜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 정책이 이미 밝혔죠. 이미 밝혀서 어떤 내용을 밝혔냐 하면 그 원전 대책에 대해서 올해 925억을 규모를 갖다가 일감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신규 일감 발주를 하고 중소업체에 대한 1000억 규모의 긴급자금과 3800억 규모의 금융지원도 약속을 해서 이제 영국에서 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전인 SMR 세계 시장 규모를 64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당연히 원전 수혜지는 당연히 갖고 가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투자들이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냥 아뭐 원전 테마 끝났다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팔아버리는 사람이 또 아쉬움을 갖죠. 아쉬움이 또 가는 거죠. 언제나 주가는요 이렇게 조정이 없이 가는 건 없습니다. 보면 조정을 하죠. 또 갔다가 조정하고 나가죠. 그럼 뭐 조정 안 하고 가나요? 네, 두산에너빌 역시 그저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하고 가는 거지. 다 그냥 뭐 조금만 안 가면 뭐다 끝났다 그러고 뭐더 이상 안 간다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 그러면 장기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단기는 그럴지 몰라도 정부 정책이 지금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까지 이미 정부 정책이 발표했습니다. 1조 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겠다. 그럼 정부 정책을 1조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그런 걸안 믿고 자꾸만 차트로 뭘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 멀리 가져가지 못하니까 수익을 크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방 종목들이 상당히 그 강세를 벌리고 있죠.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가 좋고요. 그죠? 또 나갑니다. 그다음에 한화에어로 K9 자주포를 쏘는 한화에어로가 K9 자주포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에라이진, 그다음에 천궁을 만든 넥스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은 가고 있다. 그래서 주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시장은 뭐 폭락하고 있는데 주식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들고 가서 돈을 벌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건다 버려버리고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너무 많이 갔다고 잘라버리고 더 이상 안갈 거라고 잘라서 가지 가고 가는 종목을 그죠? 우상향하는 종목을 가져가지 못하고 거의 전부 다 잘라버렸다는 거죠. 꽃이 피우기 전에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수익이 커질 수가 없죠. 떨어지는 종목이 있더라도 가는 종목을 들고 가야 수익이 커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상당히.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조정도 그러니까 잘라야 된다. 이런 말에 여러 개 현혹되기 때문에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걱정의 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서 걱정의 벽을 가는 종목을 이제 강력하게 여러분을 막죠. 아,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것을 걱정의 벽이라고 하죠. 그 떨어지는 종목은 물타기를 잘해서 죽어라.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희망을 보고, 아, 반등할 거야, 반등할 거야. 이래서 내려가는 종목은 더 사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죠? 예, 근시안적 손실 회피로다가 전부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커지기 정말 어렵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전 수혜주와 국방 종목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뭐 얼마나 올랐다고 그래요? 자, 그럼 시장의 펀더멘털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제대로 배우면 아,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걸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돈이 커지지 않더라. 돈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유해야 커지는 거죠. 다 팔아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하는 게 뭐죠? 종목이 많아서 안 된다고 전부 다한 종목에다 몰빵하는 경우를 대부분 봤어요. 삼성전자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해보면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다 삼성전자에 몰빵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가 어렵죠.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만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올라가는 종목은 다 자르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수익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이 폭락했어도 또다시 간다는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에서 경제 안보 의제들 중심으로 세일즈 외교를 나가서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등과 원자력 수출 관련 논의를 잘해서 정말 그 좋은 효과를 가져왔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벌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거 아닙니까? 원전 수혜주들이 더 나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전략이 이번에 확실히 나왔으면 좋겠다. 또 정부 정책은 또 강력하게 이렇게 한쪽으로는 또 지원을 해가면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2025년, 예, 그럼 지금 20몇 년이죠? 2022, 23, 24, 25, 앞으로 3년 동안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가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울산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탄력을 받아서 협력업체 피해 보상도 청신호, 공정률이 80%에 돌파를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또, 미국과 한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원전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한미 원전 동맹에 박차를 가해서 원전 거점 공간을 8곳 이상을 지정해서 전략적 합의를 해가고 있다. 그래서 HLBC 원자력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죠? 한미가 같이 원자력에 대한 수주로다가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합작까지 그죠?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다가 예. 거점까지 공간을 건설하는 이런 좋은 일이 전략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원전 수혜주는 더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얼마나 갈지는 여러분도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원전 수혜주가 멀리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도주를 잘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 아 조금만 올라가면 다 잘라버리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뉴욕 증시도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에 대해서 상승으로 나스닥이나 그다음에 다우존스가 올라간 이유가 기대 인플레이션의 완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봐도 3월 달보다는 니켈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높았는데 원자재 가격이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으로써 주가가 지금 지수가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종목이 보이고 종목이 보이면 매수했을 때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원전 수혜주와 국방 관련 종목, 특히나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폴란드가 상당히 요구하고 있어서 48대를 폴란드가 업그레이드 버전, 다시 말해서 카이가 만든 FA50, 20그 뭐라고 그러나요? 무슨 20이죠? 저 블록 개량형 블록 20, FA50 개량형 블록 20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필리핀까지도 12대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것이 더 좋은 일로 벌어져서, 예. 개량형 블록 20, 예, 이거로다가 만약에 효자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폴란드는 3년 이내에 48대를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예, 그죠? 국방부 장관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국방 종목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잘 들고 가시면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욕심내지 마시고 적절한 비중에 따라서 매수해 가면 좋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여러분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지금 정부 정책의 수혜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서요.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방송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표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저녁 방송 준비하느라 저는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